네,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 기사에서 공정시험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61번입니다. 계산 문제죠. 배출가스 중 수증기 부피 배률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출제가 됐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요거 다르죠. 우리가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흡수관에서 질량이 증가한, 한마디로 수분이 얼마나 있냐, 그 질량이 주어지고 나서 우리가 수증기 부피 배분율을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측정 전후로 흡수관의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이 결국에는 수분의 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분 양이 얼마가 될까요? 97.69 빼기 96.16. 그죠? 요 차이만큼이 증가한 수분량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요렇게 계산을 하고서 이제 부피 배분율, 수분 부피 배분율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하는 방식은 요 방식이죠. 여기에다가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해요? 자, 건조가스, 여긴 수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흡가스량, 수분이 포함된 전체 가스량 중에 수분 양의 비율이 이제 우리 뭐예요? 수분 백분율이에요. 근데 이때 수분 양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방금 계산한 요 값이 뭐냐면은 바로 mA 값입니다. 증가한 수분 양이죠.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분은 18g이 부피로 바꾸면 22.4L니까 지금 요 18분의 22.4는 그냥 질량을 부피로 바꿔준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V 값은 뭐예요? 우리 건식 가스미터에서 읽은 값. 요게 바로 건조가스량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읽은 게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도시 뭐몇 ATM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표준 상태 0도씨 일기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요게 압력과 온도 보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도씨 일기압 상태로 우리가 건조가스량을 해놓고 거기에 수분량을 이제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걸로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은요. 18분의 22.4 곱하기 자, 요 값, 그대로 넣을게요. 요거 그냥 제가 MA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거 계산할 때 그냥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요 값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거 볼게요. 자, 그리고 요게 20리터. 네, 여기 보세요. 지금 0도씨 일기압이기 때문에 요거 0도씨 일기압이면 따로 보정이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20리터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에도 수분량 18분의 22.4 곱하기 mA. 요렇게 해서 100%니까 100을 곱해주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8.69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네, 3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공정에서 보면은 이제 계산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는 문제, 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피토관에서 이제 유속 나오는 거, 그죠? 유속 계산하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수분량 계산하는 거, 뭐요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치 구성이죠. 원자, 흡수, 분광, 광독법, 장치 구성. 자, 요세 가지 장치 구성 여러분 비교해서 외워두세요. 원자 흡광법, 그다음 자외선 가시 분광법,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요세 가지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줍니다. 원자 흡광법은 뭐예요? 광시 파측이죠. 광시 파측. 앞자리 따서 자외선 가시성은 광파시측. 그죠?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하니까는 네, 분리가 아니죠? 1번이 정답이네요. 63번. 총칙은 꼭 맞추셔야 되죠? 옳지 않은 거. 1번. 액의 농도를 1에서 2로 화살표 하는 건 뭐예요? 얘가 용질이고, 얘가 용액이죠? 그래서 용질을 1g 혹은 1ml를 가지고 전체 용액 2ml 만드는 거. 그죠? 맞네요. 그다음 2번. 황산 1대 2. 얘는 앞에 거는 용질, 즉 황산이고, 뒤에 게 용매잖아요. 그래서 우리 황산과 물을 1대2로 하는 거죠. 맞네요. 3번.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 시약을 사용한다. 맞고요. 그 다음 4번. 방울수는 4도씨 아니죠. 2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떨어뜨려서 부피가 1ml 될 때, 그거를 우리가 방울수라고 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64번.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분리관 재질로 스테인리스 관이 널리 사용되며 틀렸죠.
분리관 재질로 널리 사용되는 건 요거죠. 에포시 수지관, 유리관. 요게 주로 사용이 돼요. 근데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을 하나요? 일부는, 그죠? 일부는 스테인리스관이 사용이 되지만 금속 이온 분리용에는 좋지 않다.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정답. 자, 그 다음 용리액조. 폴리에틸렌 경질유리제 맞고요. 송액펌프 맥동이 적은 것 이것도 잘 나오죠. 자, 그리고 검출기는 네, 전도도 검출기를 사용을 한다는 거. 이거 흡수 아니고 흡수죠. 그죠? 흡수 검출기.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이네요.